아, 오빠가 진짜 너무 멋져 보이고, 막 잘생겨 보이고, 왕자님 같더라고요. 캡틴, 캡틴. 캡틴! 아이고. 아, 오빠, 너무 영광입니다. 아이고. 와, 멋있어. 아이고, 진짜 멋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병만, 우리. 와. 저기. 캡틴입니다. 와. 우리 진짜 잘 오셨어요. 제가 이제 포장만 뭔가 그럴싸하게 있지만, 사실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.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고 기사입니다. 네. 기사, 기사님. 에어 기사. 에어 자, 기사. 자, 먼저 뒤를 한번 보세요. 이거 아까 봤어요. 다양한 이 다양한 형식의 비행기들이 그러니까, 있죠. 네. 네. 너무 달라요. 네. 너무 다양해요. 여러분들. 뭐야? 이거 알죠? 아, 골라 골라. 네, 고르세요. 아, 그럼 저희가 다 골라 있는 거예요? 골라서. 우와! 타보고 싶은 대로. 하나씩 골라서 타보고 싶은 대로. 네. 와, 사이즈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. 진짜? 진짜? 네, 네. 아, 그냥 모형만 해놓고 사실 보여지기 식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실제 날아다니는 비행기입니다. 와. 네. 와, 혹시 스크린을 찍고 나왔나요? 지금부터 하늘길 크루가 탑승한 경비행기를 소개합니다. 먼저 두상의 노란색 날개가 특징인 첫 번째 경비행기.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를 모티브 삼은 복엽기 형태인데요. 조종석 캐노피가 없어 오픈카 감성으로 더 생생하고 짜릿한 비행이 가능하겠네요. 이어서 두 번째. 시크한 네이비 컬러가 돋보이는 이 경비행기는 1940년대까지 영국 공군이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했고요. 전투기급 강철 재질로 전술 비행을 위한 정찰용 비행기로도 활약했답니다. 다음 세 번째는요. 유니크 그 자체. 1970년대 뉴질랜드에서 소량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경비행기입니다. 작지만 강하다. 엔진 출력이 커서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다네요. 마지막으로 캡틴 킴이 직접 조종하는 이 비행기는요. 안정적인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비행기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녀석입니다.